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충남 금산에는 해마다 2천 포기의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하훈 시민 기자입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이 정도 배추면 몇 포기나 될까요? 올해 희망의 언덕 김치은행에 2천 포기의 배추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배추를 다듬고 하루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배추 속에 넣으면 김장김치가 탄생하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18년째 이어오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8번째로 김치은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단체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우리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으로 올 겨울에도 연세 드셔서 김장을 할 수 없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담으신 분들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김치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치 담기 봉사는 금산관 내 6개 단체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틀간에 걸쳐 사랑과 봉사로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김장김치가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한 제 마음이 정말 흐뭇하고 좋습니다. 아니, 날씨도 춥고 그런데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지 않아요. 봉사하러 와서 재밌어요. 여럿이 하니까 그 재미를 하는 거죠.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는 5kg씩 담아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 어려운 가정 500가구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역시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막걸리 한 잔과 수육, 그리고 겉절이. 추위와 수고를 덜어주는 에너지에는 최고인 듯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원봉사 이렇게 와서 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김장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뿌듯하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성의껏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겨울을 따뜻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들 십시일반 서로들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큰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또 내년에도 또 만나야죠. 네. 예, 예. 공부하다가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나왔는데 오늘 여기 평판이 어때요? 원래는 학교에서만 그냥 되게 소규모로 김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김장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 좋습니다. 민간 봉사단체인 희망의 언덕 류상윤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더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2천 포기의 김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담겨진 이 김장이 올겨울 독거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하훈입니다.